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함께 공유하고 수집하는 시간, 순수 말모이. 오늘 알아볼 순 우리말은요, 샘바리입니다. 샘바리.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야, 깜짝이야. 아이고, 과장님. 탕비실에 지금 뭐 하세요? 아니네, 요새 미라클 모닝 한다고 오늘 일찍 일어나가 부서에서 1등으로 출근해갖고 시원하게 모닝커피 한잔 할래 했더만 이마에 도둑고양이 맨키로 조용하게 탕비실 구석에서 뭐 하십니까 지금? 엄마야, 과장님 지금 주머니 터질락 하는데요. 그거 뭔데요? 한번 꺼내보이소. 빨리 꺼내보이소. 와, 저 과장님, 내 요새 탕비실에 믹스커피가 와 이래 빨래 줄어드나 했더만 과장님이 범인이었네. 와, 뭐라고요? 상무님은 따로 한 통 사주는 게 짜증나서 본인 거 챙겼다고요. 에, 완전 샘바리 아닙니까? 샘바리. 아니에, 샘바리라고요. 아, 뭐 샘 스미스랑 샘 해밍턴 왜 나오는겨? 샘바리. 뭐 샘 스미스랑 샘 해밍턴이랑 배는 좀 닿긴 했는데 아무튼 제자리 퍼뜩 놓이서 다 일렙 부기 전에 빨리 놓이서. 자, 우리 과장님 회사 가면 꼭 이런 분들 있어요. 탕비실에 있는 걸 야금야금 가져다가 본인 서랍에 두시는 분들. 뭐 그 정도는 약과죠. 우리 과장님은 주머니 터질라고 합니다. 아주 샘바리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샘이 많아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 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집센 사람을 보고 악발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처럼 샘이 많은 사람을 샘발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꽁트에서 완전 샘발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역시나 상무님을 시샘해서 탕비실 믹스커피를 훔쳐간 과장님 샘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를 너무 시샘해서 괜히 미운 행동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도 샘발이라고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샘이 많아서 안달하는 사람 샘발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샘바리라는 거 순 우리말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글솜씨도 뽐내볼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순수 백일장 활짝 열려 있거든요. 지난주도 순수 백일장 시간에 우리 애청자분들의 센스 있는 글들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샘바리 아이예요. 아이, 샘, 아이. 샘바리를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삼행시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센스 있는 문자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샵 104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샘바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하시면 그런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좀 힌트를 드리면요. 뭐 샘바리 제 어릴 때 동생이요. 샘바리여서 많이 싸웠는데 이젠 좀 컸다고 아우 누나한테 용돈까지 줘요. 기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샘바리로 다양한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승범이 부릅니다. 질투.
유승범의 질투 띄워드렸고요. 오늘 노래처럼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샘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샘발이라고 우리말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 샘발이 처음 들으신다는 분들이 있네요. 1449 애청자님이 샘발이로 또 삼행시도 보내오셨어요. 샘, 샘발이 처음 듣습니다. 바, 바르게 안전운전 하이소. 리, 리얼리 고품격 웃음 유발 버라이어티 울랄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7044 애청자님은 우리 동네에 산발이라고 있습니다. 산발이라고 있다고 무슨 가게 이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요. 시샘을 많은 사람을 좀 일컫는 말이죠. 뭐 5211 애청자님은요. 저희 사무실에 딱 이런 분 있습니다. 다 같이 먹으려고 사온 아이스크림 치사하게 너희끼리 먹나면서 혼자 세 개나 가져간 샘바리 대리님. 그러니까 약간 욕심을 좀 부리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막 욕심이 많아서 막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샘이 많은 사람, 샘이 많아서 안달나는 사람 이런 걸 좀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샘바리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자 또 센스 있는 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샵1041로 보내주십시오. 5886 애청자님도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하늘이 봄을 샘바리 했는지 너무 일찍 여름을 보냈나 봐요. 와, 이거 너무 좋네요. 봄을 샘바리 해서 일찍 여름을 보냈는데 이 더위 어쩌면 좋습니까? 올해는 더 긴 여름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야, 진짜 잘 사용해서 글을 적어주셨네요. 역시나 우리 애청자분들은 백일장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나는 글을 쓰는 게 좀 부담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삼행시도 좋고요. 내 주변에 샘바리이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문자 열어놓고요. 기다리고 있겠고 당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샵 104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은습통신원께서 남해고속도로 마산에서 부산 쪽으로 만덕 3km 구간 정체된다고 보내오셨고요. 지금 장춘로 시립미술관에서 복산 6거리 방향 88 곰장로 앞에서 서행되고 있다는 홍인식 통신원 제보 있습니다. 지금 성남동에서 태화강 마두이축제 열리고 있고요. 우리 홍인식 통신원께서 말씀해 주신 88 곰장어 일대에서 지금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성남동 가시는 분들은요. 지금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일방통행 구간이잖아요. 성남동 안쪽으로 시계탑 사거리 쪽. 지금 축제로 인해서 차량들 전면 통제되어 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뭐 번역로를 이용해서 조금 우회해서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많이 기다리면서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울산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합니다. 울산 거주 19세 청년 3,708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5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 예스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2월 31일까지 협력 예매처에서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하면 됩니다. 꿀잼 문화도시 울산조선과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